안녕하세요. 부양란입니다. 오늘은 부양란 농원 전시회 끝나고 뒤풀이해 가지고 상품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입구에 요즘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소독하기 위해서 손소독제 하고 마스크 비치대가 있는데 철저하시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위 때문에 이중으로 비닐로 이렇게 보온 포장을 했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조금 축소된 데서 매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대나 셀룰인데 엄청 큰 대주인데 꽃이 두 분씩 분씩 피고 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쁘시죠? 이 철피하고 우리나라 석유하고 아마 교배된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지금 꽃들이 나온 거는 거의 겨울이니까 아직까지 겨울이니까 워크레나 시즌으로 아니십니까? 워크레나 위주로 꽃이 많이 이제 진열되었습니다. 요거는 워크레나 사토입니다. 사토인데 요렇게 제가 굴피를 통굴피를 잘라서 요렇게 이제 포장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래 그래도 이뭐 부작을 해봤는데 이 나름대로 예쁘죠?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좀 산뜻 다가올 거예요. 요 아이는 요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세루진입니다. 계속 꽃이 피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인데. 요것도 셀룰레, 이쪽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티포야. 댄드로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결알바입니다. 종결알바는 조금 보면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기품이 넘치죠. 멕시다리아 나나입니다. 여기에 꽃이 피는데 지금 막 꽃이 한참 이래가지고 쏟아져 올라오는 중입니다. 하고 요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티포입니다. 요거는 도쿠지에서 불나미 만드는 거 불꽃무늬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요거는 그냥 세미알바 개체로 보는데 약간만 디아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묶고 이래가지고 색이 요 아이는 요렇게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 덴드러붐. 파인델리아늄, 핀델리아늄, 코콜라툼입니다. 안에 눈드는 거 보이시죠? 엄청 꽃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쭉. 아마 다 피면은 장관일 겁니다. 아이도 티포입니다.
쭉 보시면은 지금 한참 꽃들을 많이 맺어 놓고 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누디마니아 티포입니다. 아마 저는 이 외국에서도 일본에서 이런 데서도 많이 봤지만은 이 누데마니아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진짜 정말 안 있습니다. 잎 안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피어나는 거는 저는 아마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정말 꽃 예쁜 꽃이에요. 예쁘죠? 색상 대비가 정말 정말 화려하게 뛰어난 거예요. 예쁘시죠? 요번에 우리 골드상 금상 받은 기우입니다. 기우인데 요 다 분촉 받아 가지고 요번에 해체되어 가지고 분촉 다 받은 거예요. 분촉을 다 해가지고 아마 오늘을 요 아이들이 다 이래가 분촉 해체한 걸 부양개들 떠나 가지고 정든 곳을 떠나 가지고 새롭게 새 집 단장 한 데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멋지죠? 아마 일본에서 이 정도 갔으면은 요것도 입상 최대 제가 아는 데서는 아마 요 입 대상은 못 받았을 거고 완전한 아니었으면 입상감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키니아입니다. 드랩네아인데 국내에서 요거는 드랩네아 처음 보시는 곳일 거예요. 이 야생 채취돼 가지고 쿠바에서 오는 아이인데 저도 이래 드랩네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정도 산뜻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이런 아이는 국내에는 아마 요 아이밖일 거예요.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멋있죠? 이 아이도 쿠바에서 왔나요? 젠만입니다. 이번에 은상 받은 캔입니다. 오크라는 캔이 멋지게 정말 멋지게 피었었어요. 봐보세요. 이 많은 꽃들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이래가지고 매니아 왈키리아 시대도 왕국 같습니다. 왕국 같고 여기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좋은 꽃들 못 보신 분들 직접 못 보신 분들 조금 아쉽죠. 부담을 안 가지시고 참 이렇게 좋은 꽃들 감상해 주셨으면 참 좋은데 젠만입니다. 요 아이는 말로만 듣던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요 아이들은 꽃이 여기에 잎에 여기에 그 돌기를 이빨을 드러내는 게 특징이에요. 예, 블루 다이아몬드는 항상 저런 화형으로 피니까 혹시 다음에 블루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저걸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윈젤입니다. 이 꽃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제일 찬사라가 많이 해서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되냐고 이래 묻고 그래 하셨는데 향도 정말 끝내주는 향이에요. 멋있죠? 빨리 부양 보존품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정식해가지고 소비자 곁으로 1순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요 외에도
요것도 지금 요즘 시중에서 나오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에, 요 사이에 색이 든다는 거, 그죠? 요게. 시중에서는 그냥 진한 색인데, 요 사이에 색이 들어가, 조화롭게 색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일본에서 선별돼가지고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입니다. 석공무희입니다. 무희고, 시나바레나요. 이 꽃이 4배체입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런 넬리아들이 좀 많이 핀것 같아요. 지금은 워크레나가 이제 조금 워크레나가 좀 주춤해지고, 노빌리오하고 넬리아가 이렇게 이제 지금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아시죠? 아, 그리고 우리 부양에서는 꽃만 이래가지고 전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시 그 소장하고 취미를 즐기는 그런 것도 이번에는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모기 그 서각은 우리 모기님이라는 분이 이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기하고 저는 이게 조금 위에서 보니까 참 진짜 이게 우리 부양의 난초 전시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이 시원한 것 같아요. 산 위에 난초 꽃은 아침에 피어나 산허리 난초 꽃대 아직 봉우리다. 멋진 말이죠. 쭉 나중에 보셨으면 아니십니까 알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쳐다보면은 매화 그림이에요. 매화의 참새 두 마리 해가지고 불매향이라고, 매화는 추위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아니십니까? 그렇게, 뭐, 조금, 뭐, 하는데, 멋진 작품이죠. 서각이에요. 우리 모기님 진짜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서각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노빌리오입니다. 예쁘시죠? 여기도 여기에 보시면 하나 빠뜨릴 거 넘어갔네요. 도쿄 버튼입니다. 버튼탑. 예쁘죠? 이게 부작위 되어 가지고 멋지게 활착되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요거는 알바하고 세미 알바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다채로운 색이 이렇게 연한 색이 나왔네요. 여기는 또 카틀리아 있으면 대형교 예쁘시죠? 요 세르진에 이렇게 대주가 돼가지고 요것도 지금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덴드로비움들이 공중에 이래가지고 많이 매달려가 있네요. 안셉스 세미알바야. 우크레나 셀룰 스톤필드예요. 스톤필드고 요거는 알바예요. 안셉스 알바. 요거 지금 피어나고 있는 중이고 요 아이는 이줌이라는 분인데 아주 색감이 진하게 들었다가 이제 지금 질 때가 돼가지고 색상이 살짝 빠지네요. 요 안으로는 바퀴는 아니고
저기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죠? 아, 요거는 화성난농원에서 지원했던 품종이야. 이 저희들이 같이 이제 수입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화성난농원에서 이렇게 주는데, 화성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리 한번 쉬죠. 드리안입니다. 향기가 지금도 막 무척 진동을 합니다.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모닝 글로리 부작을 했는데 완전히 꽃잔치예요. 꽃바. 봐보세요. 정확하게 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시죠? 이거 제가 한 7년 전인가 대만에서 이게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종 하나씩 조그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가지고 7년 동안 이게 거의 다 부작용을 다 기른 거예요. 그 밑에도 있고요. 화려하죠? 부작 모미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위쪽으로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출품자들이 해가지고, 지금 다 이제 출품해가지고 어제 개막을 하면서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출품자분들이 해가지고 다 뽑아 가신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헨시클리아예요. 월든 피꺼고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출품 해가지고, 이것도 올해 지금 세 번째 꽃 피는 거예요. 확실히 대주가 되니까 꽃이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정말 멋있죠. 미란다의 꽃입니다. 이 사진이 잘못 받아, 색상을 잘못 받아였느냐? 빛이 아침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여기에는 목부의 기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멋있죠? 그죠? 신기합니다.
색상 참 예쁘죠? 골고루 들어가지고. 요것도 버튼탑에 약간 셀룰기가 들어가지고, 진짜 정말 이것도 선별돼 가지고, 이것도 이 아이도 상 받은 게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오래 합니다. 코키니 오래. 이거 보시면은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원종 아니에요. 한간에 이게 요 아이들을 금치 알바라고 하셨습니까? 판매된 적도 있는데, 금치 알바 아닙니다. 미카스 때가 쭉 한번 보시면은, 돌려보겠습니다. 150여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품해가지고, 매니아분들하고, 부양가하고, 화성남고농원하고, 이렇게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요 군데군데 요런 데는 빠진 거는 판매가 이루어진 거고, 저쪽에 많이,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빠져나갔는데, 오늘, 어제 직접 가져가신 분들이 있고, 오늘 여기도 지금 판매가, 된거 오늘 이제 택배로 다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사진상으로 보고, 구매하신 분들은 다 오늘은 택배로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 안에 기우란다 이래가지고, 캐니가 제일 돋보여 보이네요. 사람들은 하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꽃이 아니십니까? 산뜻하게 잘 잡혔어요. 그러나 이 정도 꽃이면은 진짜 아니십니까? 이 금상입니다, 금상. 단지 이래가지고, 뭐, 조금, 다른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좀 왕따 비슷하게, 왕따는 왕따 비슷하게 생긴 해야 하는데, 조금은, 네. 다시 한번, 루비센스야. 아마 이거 국내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들 거예요. 쭉 안으로 가면서, 오늘은, 여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3월 달에는, 3월 달에는 저쪽에 진주의 한일병원이라는 데서, 한일병원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거기에는 아마 넬리하고 덴드로비움하고, 또 넬리하고 덴드로비움하고, 여러 가지 또 난초들고, 그래야 하나 또 들어갈 거고, 뭐몇 가지 아니십니까? 또 난초를 해가지고, 뭐 진주 시민 다 도시에 있는 분들을 다 이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또 승강리에 또 마칠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날짜를 잡지를 못하고 병원 관계자님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의중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자꾸 진행을 하면은 뭐 저희들도 전시회를 못 하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하는 일정이 그렇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안할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래도 그나마 아쉽지만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를 하고 다음에 3월 달에 또 멋진 모습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진행해 가지고 매니아 분들 우리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부양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좋은 하루 되시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